요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수로 만드시? 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 회화 중에서 벽화가 아니면 대부분 나무판에다 그려집니다. 아. 오동나무다. 예. 오동나무네. 자작나무로 전 들었지만 어쨌든. 오동나무 아니에요. 나무만 보면.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합판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씨. 민호 씨. 그래서 요거를 모델로 한번 놓고 드로잉을 하셔야 돼요. 네. 오, 그림 그린 거 처음 봐요. 빨리 그려야겠네요. 그럼요. 누가 쳐다보고 있었네. 어, 근데 잘 그리시네요, 정말. 얘도 거기 중국에 보내야겠네. 거 어디지? 고구마. 고구마. 응. 거기서 일 좀 하고 와. 신기해.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너무 신기해.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똑같다고 그렸는데 그리고 나면 얼굴이 다르고 막. 그래서 인물화가 제일 어렵잖아.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잘 그리면 그림이 낫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묘하네요. 예, 근데 또 별론데 닮았다고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아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캐리커처를 좀 그려달라고 저는 진짜 못 그려서 못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겸손인 줄 아셨나 봐요. 그 배우님을 코봉이로 만들어놔. 서로 되게 어색해졌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다. 와,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와. 1단계 완성입니다. 와, 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제대로 잡았을 텐데.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옮겨야 되는데요. 직접 스케치하기보다는 미리 한 다음에 옮겨 그리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옮기는 방법은 대단히 많아요. 이런 거 할 땐 그 먹지 대고 하는 게 짱인데. 사실 이걸 지금 내가 먹지로 쓸 겁니다. 아, 홈을 파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거를 영어로는 카툰이라고 해요. 만화인데 카툰. 네. 뜯어낸 다음에 거기다 연필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옮겨 그리는 게 되겠죠.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저... 있습니다. 예. 선생님 다른 데 보시면서 영혼 없는 잠깐만 이거 연필 갖고 쇼파 쪽으로 고민가 된 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아, 요리 프로 같다 진짜. 이렇게 해서 30분을 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걸로. 파서 그 위에 다시 한번 한 개 이거. 예, 그렇죠. 사실 중세 미술의 핵심이 바로 배경이에요. 그 주변이 나무판인데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잖아요. 오. 네. 그럼 여기 이 금을 계란 노른자로 하는 거예요? 진짜 금이 맞고요. 이게 원체 얇아갖고요. 금색이 잘 안 살아나서 밑에다가 약간 붉은색이나 황토색 같은 걸 깔아놔서 고기까지 제가 해온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얇아서 싸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엄청 얇아. 네. 너무 얇아서 막 찢어질 것 같아. 강지원 씨.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네. 가져간다. 이만큼 좀 가져가려고. 진짜 금인데요? 진짜 금인가요? 진짜 금입니다. 여기다가 금 쥐어주니까 좋아한다. 아, 그게 풀 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싹 싹 붙어요. 네, 이렇게 싹싹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풀 집에서 쭉 붙여나가고. 선생님도 되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죠? 금박은 정말 어려워요. 금박공이라고 따로 있어요. 금박공이라고 따로 있어요. 금이에요, 이게 다. 먹을 뻔했다. 네. 정확하게 이거 입히시는 분은 공예가가 따로 있어요. 화가가 못해요. 이건 절대 못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제가 가져왔죠. 아, 역시. 역시. 네. 붙인 라인이 보이죠? 그러네. 네, 실제로 오리지널 그림을 가서 보면 이 라인들이 보여요. 야, 이 뒤에 이 무슨... 천사들? 아니, 뭐...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동그란 거? 광배죠. 예. 야, 광배 그리는데만 한 40년 걸리겠다. 그 은지원 씨가 얘기한 요 후광이나 이런 광배를 그릴 때는 여기다 컴파스로 살짝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나가죠.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망치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요 마크가 되는 거예요, 요 라인. 이 도구를 여러 가지를 쓰셔야 돼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맞네요. 안 하셔도 돼요. 성격이 급해서 이거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계란 노른자만을 분리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리 하면. 예, 그거 한번 해보시죠. 이걸 잘해야 화가가 될 수 있대요. 아, 떨리네요. 망했다. 아, 아니다. 됐다. 그냥 됐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에요. 흰자가 엄청 남아있어요. 터졌다. 터졌으면 빨리 드세요. 됐어요. 예, 됐어요. 하나면 되네요. 예,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음부터 물감 만드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비싼 거는 금도 금이지만 저 파란색 물감이에요.
아, 이 파란 색깔요? 울트라마린이라고 부르는 색깔이 있어요. 해외, 바다 건너 온이란 뜻이에요. 아, 외제는 비싸죠? 네, 외제입니다. 라피슬라줄리라는 보석을 가지고 갈아서 만든 엄청나게 귀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 그림 보는 건 되게 쉬워요. 누가 파란색을 가지고 있나라고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와, 그럼 이건 파란색이 엄청 많으니까 진짜 좀... 그렇죠. 그럴까요? 지금은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지만 그 당시에도 가격으로 보면 억대예요. 큰 그림이. 자, 이제 물감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울트라마린 그 색깔이요. 고맙게도 요즘에 다 팔아요. 이게 파우더예요. 가루예요. 가루. 지금은 다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왜 하필 계란 노른자지? 이게 점성. 아, 참답습니다. 이게 흰자는 점성이 별로 없어서, 없어서 안 돼요. 안 써요. 살살. 이거 이거를 합쳐지게요? 예예. 어, 예. 예, 오! 진짜죠? 신기하죠? 와! 물감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진하게 나. 예, 진짜. 아~ 너무 진할 경우에는 여기다 뭘 넣으면 될까요? 흰자. 물입니다. 어, 송보조 물 한 방울 좀 더 주시겠나요? 아, 예, 물 한 방울. 몇 밀리 정도? 어, 0.1 밀리. 0.1이요. 0.1이요, 정확히. 뭐 뱉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좋네, 농도까지. 요즘 좀 작가 중에서도 의식이 강하신 분들은 물감을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자기의 노하우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색감이나 이런 걸 고유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야, 이거 컬러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죠. 그냥 이게 튜브 안에 있는 거하고 달리 느낌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거의 1호짜리 수채화북 같은 얇은 붓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써요. 근데 이 파란색은 닿는 면적이 많은데 왜 굳이 얇은 붓으로 해요? 이게 넓게 쓰면 기포나 이런 게 생겨갖고 색깔이 이쁘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쫙쫙 바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그려나가야 돼요. 남은 물감 같은 경우에 그냥 보관을 하면은 보관 안 됩니다. 안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걸 버려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완성도가 되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 또 나왔네요. 네. 아. 어, 전혀 다른 네 개의 그림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 건데 이 기간은 보통 좀 짧으면 몇 달, 길면 1년씩 걸리는 기간이었겠죠. 그 수고스러움을 네. 좀 알아야겠네. 네. 이게 그 인내력과 그 기술력, 집중력. 집중력이 대단한 그림이었 것 같고요. 다들 나가세요. 박 시간에도 그리실 거예요? 네. 사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느낌이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아, 너무 다르게 또 보이겠네요. 네, 잘 그렸죠? 네. 이 상태로 튀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프라이로. 오, 그게 또 다시 예술이야. 와.